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석 달 만에 다시 10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른바 공시족이 몰리면서 청년 측 실업률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우리 고용 상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부의 방안까지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문자 메시지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토론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참여를 많이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한 통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4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폭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만 명 네.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플러스는 사실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진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낼 수 있는 민간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에, 그다음 세금을 쏟아부어진 일자리에,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역시 세금을 쏟아부어서 만든 일자리가 그게 이제 17만 명을 이제 플러스로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산업별로 보더라도 역시 제조업이 좀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업에서도 음식, 도매 이런 쪽은 또 마이너스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연령별로 볼 때도 뭐 허리라고 보죠, 우리가. 그러니까 30대, 40대가 줄고 그거를 노인 일자리가 좀 메이크업을 한다고 그러죠. 커버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도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게 뭐냐면은 초단기 근로, 그러니까 17시간 미만이 많이 늘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35시간 이상 그쪽에서 이제 줄어든 거를 네. 17시간 미만이 올린 것 때문에 플러스 17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워요. 네. 네, 종합을 하면은 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아니고 세금을 쏟아부던 일자리 이렇게 좀 대비가 되는 겁니다. 네네. 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지금 경기 침체라고 하는 상황에서 17만 1000명이 증가한 거는 뭐 2월, 3월은 20만 명대였는데 네, 그렇죠. 낮아지긴 했지만 네. 1월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분기 평균으로 하고 17만 7000명 증가했는데 1사분기에 1월까지 3월까지 평균으로 네. 그와 이제 비슷한 추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시기에 고용 취업자 수에서는 큰 뭐 굉장히 악화됐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실업률이 뭐 청년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공시족이 뭐 지방직 공무원 원서 접수 시기에 왜 이렇게 되면 실업률이 늘어날까 의문을 가지실 텐데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짚어보면 예, 비경제 활동 인구로 네.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네, 네. 사실은 고용률하고 같이 보면 고용률은 큰 변동이 없고 청년은 조금 늘어났기 네. 때문에 약간 혼조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구조적으로 질적으로는 상용직이 늘어나고 그러나 반대로 단시간 노동자라는 불안정 취업자가 늘어나는 네. 양쪽의 양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나라 고용 문제는 여전히 혼돈 상황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조 교수님께서는 세금을 쏟아부어서 만들어낸 일자리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뭐 재정을 투입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재취업 아니겠습니까? 이게 33만 명 이상 증가했다라는 거는 지금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꼭 부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건 아니라는 네, 얘기가 부정적은 있어요. 부정적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고육지책이고요. 그게 궁유지책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쪽에서 마이너스 된 걸 갖다 상쇄하는, 가리는 그런 정부의 의도가 좀 보인다는 거죠, 사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인 일자리 만들지 말자,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걸로 해서 17만을 갖다 만드는 데 기여를 했다? 이거는 좀 문제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라고 뭐 노인들이 사실은 자력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국가 도와주는 건 맞는데 거기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국가에서 볼 때는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초단기 알바 이렇게 이제 질이 나쁜 일자리를 갖다 만들어서 고용이 나빠지는 걸 가리는 그런 이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굉장히 우려해야 되는 거죠. 네. 시장에서 만들어진 젊은 사람들 그게 아닙니다. 네. 정반대로 가고 있죠 우리가. 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고용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에
3배 이상 되는 뭐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네. 높은 그래서 늙어서까지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좀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런데 그나마 일할 자리도 별로 부족한 것에 어떤 방법을 통하든 간에 일자리를 통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 주는 것 사회복지 제도가 성숙하기 전까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을 해도 가난하고 일을 못해도 가난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일할 자리라도 어떤 일자리라도 만들어내는 것은 여전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뭐 세금을 쏟아붓는다 이런 얘기를 평가하지만 세금을 쏟아서라도 청년 문제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불가피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취업자 수 감소가 염려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 아니냐는 게 네. 어느 정부도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런다 좀 더 뭐 능동적으로 한다면 좀 더 중상위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늘리는 데 양질의 일자리를 예, 초점을 네. 두는 정책하고 같이 병행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보니까 예. 근데 고용보험 가입자가 두 달 연속 50만 명대 증가를 보였던데 사실 고용보험이 예. 어떻게 보면 뭐 고용의 사회 안전망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비판적인 시선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 가입자 수가 는 거와 동시에 이제 실업급여 받는 사람도 네.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사실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네. 그 내용 구조를 뜯어봐야 되는 것인데 제도의 성숙 때문에 가입자가 는 것도 있습니다. 저 뭐 사각지대가 네. 굉장히 많은데 그걸 좀 확대 메워주고 있는 측면도 있고 네. 또 상용직이 증가하는 고용의 질적 개선 측면에서 반영이 돼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불안정 취업자가 늘어나는 일과 동시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양상이 혹시 양극화된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많은 분들 문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끝자리 9710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나이에 아직도 취업 걱정을 한다. 고용률 좋다고 하는데 나만 한국 안 사나 보다. 뭔가 소외감을 느낀다라는 네, 체감을 못하겠다라는 예.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7505분도 경제 위기의식 갖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는데 정부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해주셨습니다. 뭔가 체감적으로 고용 상황이 좋아지는 걸 절대 못 느낀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피부에 와닿는다는 게 좀 절감되는지 그런 얘기인데 네. 주변에서 이렇게 뭐 취직했던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네. 거죠.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또 서로 안 만나요. 예컨대 만나더라도 별로 이렇게 대화가 어떻게 좀 빈곤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절감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실업률을 낮추는 것도 그렇지만 고용률을 높여야 되는 건데 물론 이제 반대로 가긴 하지만은 고용률이 지금 그렇게 높아지질 않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생산 인구가 감소된다 하면은 고용률이 더 높아져야 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그동안 보면 약간 변명을 해온 게 자업자득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생산 인구 감소, 기저 효과 이런 식으로 합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바꿔 말하면 좀 기다리면 된다. 실제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시간은 벌어지만은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뚜껑 열어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더 충격은 배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정부를 이해를 하고 그들의 수고를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되겠지만은 또 정부도 보면은 이거를 마사지하거나 가리거나 그렇게 할 건 안 해보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도 고용 상황이 좋아진다 일부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납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사실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거죠. 네. 신뢰를 떨어뜨리고. 네, 그렇지 문자도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온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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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그럼 실업 관련 통계 지표를 좀 살펴볼게요. 이제 지난달 실업자가 124만 명을 넘어서서 지금 19년 만에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 외 실업 지표도 지금 줄줄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는데 정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방직 공무원 시험 접수 기간이 올해 4월로 지난해보다도 한 달가량 늦어졌다. 이게 실업자로 지금 통계가 되다 보니까 실업 지표가 악화된 것처럼 보인다. 아까 예. 교수님 말씀해 주셨려 했던 분이요. 실업자가 잡히는 게 구직 직업이 없으면서 구직 활동을 해야지 실업자로 잡힙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비경제활동 인구로 아예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구직활동을 한 사람이 늘어나면 실업률은 높아지게 되는 요인이 지방직 공무원 접수기간과 맞닿아서 그래서 청년층 전체적으로는 실업률이 오르지 않았는데 네. 20세에서 24세까지 고 연령대에서 오른 것을 그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아, 교수님 그러면은 그 공무원 시험을 공부할 때는 비경제활동 예, 예. 인구로 잡히는데 학생이거나 취업 준비를 하면 예, 그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고 아, 아예 비경제활동 원서를 내면 잡히는 건가요? 그렇죠. 원서를 내고 내가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 네. 움직였다라고 하면 그 통계에 잡히는 거죠. 그래서 4월, 그러니까 3월에 작년에 있었던 공시가 4월로 4월. 옮겨지면서 4월 지표에 실업률이 높아진 거다라는 정부의 설명이군요. 예, 뭐 그걸로 이번 4월 통계는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 이제 청년층 실업률은 계속 점점 악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고용률은 40%에서 별 변동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실업률하고 고용률을 같이 봐야 되는 게 전 그러니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까지 포함해서 실업자의 비중을 보는 게 고용률인데 네. 이 지표는 전체 통계로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 문제는 청년의 고용률이 40%고 전체 고용률이 60%대에서 변동이 없다라는 거고 특별히 악화됐다기보다도 이런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경기 침체 시기에 일을 구하려고 해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라는 현실은 계속되고 있는데 네. 어떤 돌파구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네. 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공무원 시험의 영향이다라는 네. 부분. 뭐 영향은 있죠. 네. 근데 그렇다면 거꾸로 3월이 과소 계측됐겠네요. 3월이었으면 훨씬 더 늘었는데요. 그러니까 아. 3월에 잡힐 게 4월로 미뤄진 게 지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뭐 요인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업률이 높아지는 걸 갖다 가리는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유념해야 될 게 그 많은 사람들이 공시에 묶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묶인다는 건 뭐죠? 생산활동, 소비활동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네. 공시적인 묶임에 따라서 생기는 간접 손실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옆에 이렇게 뭐 제껴놓은 어떤 비경제활동 뭐 이렇게 하긴 좀 너무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그 35만 명 정도가 공시에 조금 이렇게 네네. 함몰돼 있다고 그러는데 네. 이것도 무지 큰 숫자예요. 그렇죠. 쏠림인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게 정치권에서 보면은 우리만 믿고 기다려라. 뭔가 길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해서 점점 줄이 길어지는 거예요. 네네. 미안하지만은 지금 한 30만 정도, 20만이네요. 20만이 시험 보고 5천 명 정도 이하를 뽑는 게 공무원 시험이에요. 네. 그럼 19만 5천 어디로 갑니까 도대체? 또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줄이 길어지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정부가 시그널을 무지 잘못 보낸 거죠. 네. 국가를 믿어라 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가 최대 고용주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신호예요 지금요. 네. 국가가 무슨 능력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희망을 줍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넓은 세상 나가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 그게 맞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고 계시니까요. 네.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죠. 끝자리 3935님이 건설업계는 80%가 불법 체류자인데 그러니까 현재 고용 상황의 현 주소를 지금 문자로 좀 보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또 2375번님은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해야지 노인 일자리를 줄이고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비슷한 맥락으로 끝자리 9090님도 올려주셨는데 취업자 변동 상황을 전 연령으로 보여주지 말고 30대, 40대 그러니까 이른바 허리층이라고 하죠. 네. 30, 40대로만 한정해서 2년치 추세를 보여달라. 예. 네, 아까 또 2375님이 젊은 일자리, 청년층 일자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 3433님은 60대 이상 취업자는 대부분 승강장 창문 닦기, 뭐 횡단보도 깃발 들기 이런 20만 원대 월급을 취업자라고 한다면서 비판적인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자 1102님도 체감 경기와 통계치상으로는 최악의 경기 상황입니다. 현 상황을 인정하고 경제 정책의 궤도 수정 바랍니다라고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도 아낌없이 좀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사실 저희가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조업 취업자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러게요. 분위기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우리 산업에 큰 영향, 고용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 세계 경제 10위 대국인데 서구 선진국가들이 높은 뭐 성장
수준에 있을 때 네. 항상 경련 문제입니다. 제조업 비중은 줄고 네. 3차 산업 비중이 늘어나는 양상을 꾸준히 겪고 있는 중인데 네.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 일자리가 그나마 가장 양질의 일자리,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긴 합니다만 네. 그 일자리가 주는 다른 대체제가 없는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문제에 대한 곧 뭐 심각성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보다 약간 낮은 중상위 일자리가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의 네.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세금을 들여서 만드는 일자리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세금을 들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그런 네. 영역의 서비스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삶의 질 향상하고 연관이 되고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비중을 높이는 추세는 불가피하다. 제조업의 감소세를 이것으로 만회하는 그런 흐름을 우리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중추다라는 점을 고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극적 재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적극적 재정은 한계가 있죠. 그건 뭐 한 번 실수로 충분한데 그런 식의 발상은 좀 우리는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조업 내 어떤 일자리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구조조정이 뭐죠? 그러니까 사양산업을 버리고 성장산업으로 사람을 그렇지. 옮겨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지금 사람을 버리는 사양산업은 그런데 신성장 동력 우리 찾질 못했어요.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조업 추세적으로 내려가겠죠. 하지만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거는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서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를 또 다른 제조업 내에서 다른 일자리가 이걸 만회하지 못한 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런 네.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보면은 재정 기능이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사실 국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네. 시장 힘을 갖다 왜 저상시키고 국가 뭐를 책임집니까? 우리가 좀 죄송하지만은 코페르니쿠스적인 네. 그런 발상의 전환이 오지 않고서는 내달도 다음 달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제조업 네. 줄고 서비스업 줄고 노인 늘고 이런 얘기 언제까지 반복하실 거예요? 이거는 예.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뭐 정부에서는 결국에 뭐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려서 고용시장을 개선하겠다 마중물 효과를 기대했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으니까 최근에는 이제 민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그러면 이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십니까? 뭐 방향 전환이 맞다면 그건 고무적인 거죠. 그리고 통절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상황이 좋아진다고 얘기하면서 발상 전환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정직해야 되고 정부가요. 뭐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방향 전환 되면은 실제로 뭔가 좀 다른 막이 열리는 연구로 치면 제2막이 열리는 건데요. 요새 사실은 유니콘이라 들어보셨죠. 유니콘. 그러니까 이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그런 네. 이제 히든 챔피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 스타트업이어야 되고 비상장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게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싹이 안 자라는 그런 토양입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런 유니콘, 그러니까 비상장으로서 10억 불 정도의 어떤 가치를 가진 스타트업을 키우느냐. 여기에 우리가 함몰을 될 정도로 다시요. 여기에 온 노력을 갖다 기울여야 돼요. 네.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말만 혁신성장이라든지 뭐 규제 완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진짜 우리 좀 저력이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심해서 네. 일치 단결하면은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일자리도 만들어내지 않을까. 네. 네. 예. 공공 일자리하고 민간 일자리가 뭐 선택의 문제는 아니죠. 둘 다 뭐 우리 고용 상황을 타기 위해서 양쪽에서 다 형성이 돼야 됩니다. 네. 공공 일자리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그러니까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기업들도 좀 더 고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고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세수가 남았는데도 네. 다 쓰지 못했습니다. 네. 적극적 재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 문제 심각하다면 좀 더 적극적인 재정을 해서 적자 재정까지도 감수해야 될 판에 네. 흑자 재정을 그대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네. 게 아직도 아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우리 고용 상황을 오랫동안 봤는데 이 상황이 네. 큰 변동이 없습니다.
어떤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발상 전환을 못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은 문재인 정부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청년 고용의 문제, 노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네. 새롭게 펼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지난달 고용지표가 주는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해봤습니다. 김성희 교수, 조동근 명예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